박찬주 육군 대장과 부인의 공관병 갑질 의혹에 대한 축하 폭로가 끝이 없습니다. 박 대장이 내 아내는 여단장급이라고 말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박 사령관의 부인을 조사했습니다. 김웅수 기자입니다. 군인권센터는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 측이 공관병에게 호출용 전자팔찌 착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뒤 이를 반박하는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센터는 박 사령관이 육군 참모 차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에도 부인이 공관병들에게 전자팔찌를 차도록 했고 수시로 호출벨을 눌러 심부름시켰다는 제보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부인의 갑질과 폭언을 참지 못한 공관병이 공관 밖으로 뛰쳐나가자 박 사령관이 부인은 여단장급인데 예의를 갖춰야지 뭐 하는 짓이냐며 호통쳤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후 이 공관병은 최전방 부대로 보내져 일주일간 GOP 경계근무를 한 뒤 전출됐다고 군인권센터는 전했습니다. 심지어 사령관 부인의 질책에 심적 압박을 느낀 공관병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제보도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인의 잘못을 꾸짖고 그러한 행위를 근절시켜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의 직분을 이용해서 명백한 가혹행위이자 직권남용입니다. 박사령관과 부인, 전현직 공관병들을 이틀 동안 대면 조사한 국방부는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박사령관 측은 추가 의혹을 확인해달란 요청에 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감사를 통해서 소상히 밝히겠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